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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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신한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계를 조종하시는 분이 한 분이 회전축에 말려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덕에서 평택시청에 관할하는 이쪽에서도 아마도 제가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았을 때 마약독을 옮기는 페르다를 조종하는 조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같은 날 지난 토요일 날 병원에 중상을 입고 가신 노동자가 치료 중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을 좀 와달라는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비보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타워웨인 기사가 건설 현장에 깽통을 바람이 많이 불면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원청사에 작업을 하는 가열수에 작업을 하다가 깽통이 날려서 조종석의 유리창이 깨진 잘못하면 또 하나의 노동자가 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또한 어제 발생했다고 건설 현장에서는 1년에 300명, 400명, 500명씩 죽어왔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1년 전 전라도 광주 화정동에서 아이파크가 시공하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6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는 또 다른 아이파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그 건물이 도로로 무너져 내리면서 무고한 시민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날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 400명 넘게 수십 년 동안 죽어왔던 건설 노동자의 목숨값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중대 재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중대 재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느 시공사 대표 하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사고 난다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공사가 40원, 50원에 하는 구조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절대공기를 맞춰놓고서 공기를 어떻게든 더 단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설 회사의 이익 자본, 이익 창출 구조가 또한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평생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인 국민이 수억 들여 서울은 10억을 줘도 전셋집 하나 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입주했더니 물이 새고 균열이 가고 난리가 아니라는 내용 신문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아하니 뭐 건설노조 거북이니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노조가 어떻게 했는지 이건 둘째 치더라도
건설 현장에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절대 공기, 그리고 외국인 불법 고용, 이런 것들이 부실 시공을 낳고 건설 노동자들이 300명, 400명씩 죽어가는 근본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누구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평택 시찰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인허가권은 평택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 품질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 역시도 관련된 위험 방지 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가 그 애써 만든 중대재해법도 무력화시키고 일을 더 하라고 하고 불법도 불법 아닌 걸로 해주고 불법 다 두고 불법 고용 다 풀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보고 더 죽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죽는 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고 과로로 죽고 싸움으로 죽고 이게 정부가 아닙니다. 불법 하도급을 저희가 왜 정부에서 법으로 만든 걸 지키라고 합니다. 불법 하도급이 건설공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구를 되게 작게 만들고 일을 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시대부터 내려왔던 아주 전형적으로 내려왔던 나쁜 제도죠. 그 제도를 없애려고 저희가 건설노조에서 직고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청 건설노조는 다 직고용으로 거의 다 합니다. 이도청 건설노조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서 다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작업을 하니까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과하게 일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해서 가능한 겁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내몰리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 떠서 80회까지 일했습니다. 그걸 받던 게 건설노조고 그런 건설노조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설폭력배 합법적인 노조를 건설폭력배라 부르는 정부가 이 나라 정부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현장의 리베이트 수백억, 수십억 자 이런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최종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정말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나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렇게 학대받고 힘들게 살아온 노동자들을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관폭이니 조폭이니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슬퍼요! 슬퍼요!